뿌리가 흔들린다는 거는 돈벌이가 안 되고 뭐 무역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고 생각지도 않는 정치판에서 뭐 군 쪽에서도 시끄러운 일이 나올 수가 있고. 안녕하세요. 삼천궁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신축년 음력 6월부터 12월 달의 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경자년 신축년은 큰 도끼가 들어와서 나무를 찍는 형국이에요. 그러면 나무 우리 나라를 찍으면 나라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고 뿌리가 흔들리는 형국이다 얘기야.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는 돈벌이가 안 되고 뭐 무역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경제가 마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2022년 이민년은 우리나라가 새로 시작하는 운이고 새롭게 싹이 돋는 해고 새롭게 이렇게 조금씩 문이 열리는 해라고 보는데 어쨌든 1월에서 12월 이건 어느 달을 말할 것 없이 하반기로 가면 상반기는 불운이고 하반기는 물운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더 힘듭니다. 생각지도 않는 정치판에서 뭐 군 쪽에서도 시끄러운 일이 나올 수가 있고 뭐 이런 문제로 굉장히 떠들썩한 한 해고 자살하는 사람 자살 소동이 많이 일어난다. 옛날로 치면 당파싸움이듯이 파가 갈려서 그중에 큰 별이 하나가 질 수가 있다. 일단 내년에 입춘이 지나서 1월서부터 우리나라는 새로 시작을 하는 운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정상 궤도로 이제 조금 숨을 쉬겠다 하는 거는 2023년입니다. 이 코로나라는 거는 지금 뭐 3, 4월, 5, 6월 쉽게 이게 마스크가 정리가 안 되고 지금 다행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들이 마스크 쓰는 게 좀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어요.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 그 균만 가지고 했지만 또 이름도 병명도 표시도 없는 병균이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게 빨리 가라앉으려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거를 잘 지켜줘야 돼요. 지금 백신이 뭐 안 맞고 뭐 그 주사만 맞으면 뭐 죽었다 이러는데 또 그거를 100%만 다 믿어서도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도 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약이 좋아지면서 더 다른 쪽 어느 나라 어디 쪽에서 뭘 가지고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. 시청자 여러분, 뭐 저 자신도 사실은 작년 올해 참 넘어가기 힘든 해였어요. 근데 지금 제일 힘든 분이 가진 자는 가진 거 먹으면 돼. 근데 이제 뭐 정말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거나 취업이 안 돼서 잘려서 계속 지금 대기 중이거나 특히 유흥업소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엄청난 피해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금년이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좋아지는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좀 여기에 잘 대처를 하시고 또 일을 막 이렇게 추진하고 사업을 벌리려고 하시는 분은 좀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. 이 나라의 국운도 이게 무시를 못해 거의 맞거든요. 하니까 이민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해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고 같이 노력해 봅시다.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. 화이팅! 네, 오늘도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국은 뭐 등등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저도 기운이 다 떨어졌네요. 하여튼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좀 잘 지켜나갑시다. 감사합니다.